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기초 화성학. 저도 다시 음악을 조금씩 더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음 자리표부터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선은 이제 제목이 높은 음 자리표니까 높은 음 자리표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 녀석을 높은 음 자리표라고 합니다. 여기도 있네요. 이 녀석을 기준해서 여기에 음계들의 음정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얘가 또 낮은 음자리표도 있는데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높은 음자리표를 기준해서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음을 도라고 합니다. 대부분 많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정도는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씩 저와 같이 제가 적어가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더가 아니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여기까지는 다 아세요. 자, 그 다음 곡 가볼까요? 레, 미, 파, 솔, 라. 여기 라에서부터 이제는 조금 오성보를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시, 도, 레, 미.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레 미까지 한 이유는 기타를 연주할 때 대부분 이 높은 미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낮은 미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까지 한번 배워봤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게 솔까지는 이 오선보라고 하는 이 다섯 줄로 되어 있는 이 오선보 악보에 붙어 있지만 라에서부터는 줄을 임의적으로 생성을 해서 뭐두 줄, 또 심지어는 세 줄까지 생성을 해서 이제 음표를 그려지게 됩니다. 당연히 레를 넘어서 레 미를 넘어서 파솔라 시도레 이렇게 더 높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 정도까지 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도 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 보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게 똑같이 도의 위치네요. 그 다음에 지금 도 자체부터가 사실 오선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선을 하나 더 그려줬고요. 그 그려준 거 밑에 이제 음정, 음표가 붙으면서 도시라 솔파 미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씩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 당연히 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가 아니고 시, 라, 솔, 파, 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연주할 때이 낮은 미, 우리 6번 줄을 띵 치면 요런 음정이 되는 거고요. 6번 줄에 1프렛을 쳤을 때 요런 음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표의 위치를 통해서 아, 이 음정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싹 지워도 아, 여기가 파, 여기가 미, 여기가 라, 시, 도, 레, 미 이런 식으로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또 읽으실 수 있으면 더할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제가 요것을 공부하셨다고 이제 가정하에 다음 퀴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이걸 딱 봤을 때, 바로바로 뭐, 도도시라, 솔라, 도라, 솔미, 파라, 시라, 솔미. 이런 식으로 음정이 딱딱딱딱딱 보이시면 엄청나신 거고, 예.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씩 잘 세워봐야 돼요. 저도 이거 그려놓고 한번 연습을 했어요. 아, 도, 도, 시, 라, 솔, 라, 도, 라, 솔, 미, 파, 라, 시, 라, 솔, 미.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음표를 보고 내가 음계를 말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먼저 음계를 보고 읽을 수 있어야 그거를 연주로 옮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정답을 같이 한번 달아볼까요? 처음엔 도고요. 그 다음에 한 옥타브 높은 도, 시, 라, 그다음에 솔라.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 솔, 미, 파, 레, 시, 라, 솔, 미가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음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서 이제 마지막 퀴즈는 직접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두 줄이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딱이 음표를 보고 아 이게 무슨 음이다 라고 보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것만 살펴보면 도, 시,
라, 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시라파. 이걸 기준해서 하나 올라가면 뭐 라가 될 것이고 또 시가 될 것이고 또 시, 도레미파솔라 이런 식으로 이 음계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네, 넉넉하게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초를 세면 힘드니까 이제 화면을 정지하고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정지해놓고 풀으셨다고 가정하고 저랑 한번 답을 맞춰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뭐였다? 도, 그 다음에 시, 라, 파, 라, 시, 여기는 라네요. 미, 여기는 시, 그 다음 라, 또 라, 도, 도. 오, 얘는 뭘까요? 시, 라, 솔, 파 같아요. 파, 시, 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또 미, 라, 레, 시, 파, 솔, 시, 아니, 파, 파라요. 재밌습니다. 파라, 시, 솔. 네. 그 다음에, 시, 도, 라, 솔, 미, 도, 파라. 이런 식으로. 네. 네,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저희가 한번 딱 숨길게요. 한번 쫙 갔다가, 네,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뭐 핸드폰에도 적어보세요. 도시라파. 그 다음에 딱 다 이제 16개잖아요. 4, 8, 16. 네, 16개. 총 32개를 음계를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적은 다음에 정답 화면과 딱 비교해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저도 급하게 쓰느라. 도시라, 파라, 시라, 민, 시라, 라, 도, 도, 파, 시레. 미라 레, 시 파라 시 솔 시 도 라 솔 미 도 라 파. 네, 이런 식으로 정답을 맞춰보셔가지고 100점을 맞았으면 다음 강의로 같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